소니 알파7S의 AF 성능은 앞서 출시된 알파7R과 기본적으로 유사한 컨트라스트 AF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조도 검출 능력과 동영상 촬영에 더욱 특화된 개선된 AF 성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내 형광등 조명 상태에서 카이차이즈 2470F4 OSS 렌즈를 탑재한 상태에서의 AF 성능을 간단하게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상당히 컨트라스트 검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쾌적한 수준의 AF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알파7과 같이 위상차 검출을 함께 이용하는 기종들의 더 기민한 형태만큼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촬영 환경에서 답답함을 느낄 일은 거의 없을 것으로 느껴집니다. 이번에는 불을 끄고서 보다 향상된 저조도 성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광원인 형광등 조명을 껐기 때문에 저 끝쪽에 있는 작은 인공 하글로겐 조명만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124,000이라는 초고감도 영역에서 60분의 1초 정도의 광량이 나오는 상태니까 상당히 광량이 적은 형태의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검출 능력 자체가 앞서 조명이 광원이 충분한 상태에서보다는 현저히 느려짐을 느낄 수가 있지만 상당히 안정적으로 정확하게 불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다도 훨씬 더 어두운 형태의 검출을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블랙에 가까운 피사체의 경우도 상당히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저정도 환경에서 알파7S가 고감도 성능이 뛰어난 기종인데 이에 적합하도록 고감도 성능이 더욱 개선되었다는 점이 아주 만족스럽게 느껴집니다.